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1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이틀 연속으로 급락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또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었는데 하락했습니다. 하락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16일 날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독일의 슐츠 총리와 푸틴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장 완화가 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또 철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철군이 되지 않고 친러 러시아 무장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교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수일 내에 할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뭐 시장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시장을 또다시 하락으로 부추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화상 컨퍼런스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했죠. 근데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3월의 금리 인상은 이제 이게 빅스텝이냐 아니냐 뭐이 차이뿐이지 금리 인상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연은 내부에서는 큰 비둘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발언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시장을 좀 눌렀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틴이란 그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번 크림반도도 뭐 예정이 갑자기 점령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물러서진 않을 거라는 예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것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긴장감을 계속 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비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저성장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좀그 시장에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1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5일 날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게 이제 또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CPI가 더 중요하지만 개인 소비 지출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25일 날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3월 15, 16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3월 15, 16일에. 근데 이번 주에는 연준 의원들의 다수가 발언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각이 시장에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의 흐름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지난달 1월 17일부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어요. 보통 45일 정도 발표가 나는데 이번 주에 그 홈디포하고 이베이 등뭐몇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요 근래 실적 발표는 시장의 영향이 매우 제한됐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 제한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을 게 어떤 영향을 다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에 따른 시장의 모습을 이번 주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0.6% 빠졌죠? 나스닥 1.2% 정도 하락했는데요. 차트를 좀 한번 보면
다우는 여기 장 이게 이제 1.9% 정도, 1.78% 빠졌다가 다시 0.98%까지 빠졌다가 닫고 약간 줄여서 끝났죠. 그래서 이거까지 왔는데 제가 아마 이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은 이제 그 상승이 굉장히 어려운 이격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깊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그래서 이 저점을 깰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이제 그게 금요일날 완전히 확인을 시켜주는 상황이 됐어요. 아니 뭐 여기 저점이 조금 빠졌다고 뭐 이게 아닙니다. 일목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똑같죠. 제가 이것도 그때 이 음봉 나왔을 때, 아, 가야 할 자리를 놓쳐서 이제 이격이 없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차트가 나오면 이 저점을 깨트리고 가는 경우가 맞나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이제 이번 주 확인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아시겠지만 연준이었는데 발언도 있고, 또 개인 소비주 발표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뭐, 관해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뭐 수일 내 침공 가능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정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24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 갔는데 이 금통위에서 시장에서 이번에 쉬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가 이번은 동결 예상을 하고 있다. 저는 50대 50 정도 봅니다. 동결이란 말은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많이 될 거라는 거 하나고요. 많이 될 거라는 것 중에 하나가 3월에 0.5BP, 그래서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0.75를 올렸는데 뭐0.25 정도 앞서가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요 1%를 앞서갑니다.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5니까 만약에 미국이 0.5를 올린다는 전제를 깔면 우리나라는 이 0.25가 추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올해 미국이 7번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75 정도 되죠. 거기다가 만 0.5짜리 하나가 들어서 버리면 2가 돼 버립니다. 뭐 얘기는 이제 7번 나오니까. 그래서 2%라면 우리나라 3%가 되니까 1.75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0.5씩 우리 7번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는 올해 두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가 안 따라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번 예측이 실패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지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주열 하원 총재가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나요. 근데 이제 한달 남겨놓고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는 부담이 됩니다. 만약에 이주열 하원 총재가 5~6개월 더 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아마 외쳤을 거예요, 100%. 그래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5대 5 정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근거.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감을 계산해 봤을 때 해놓는 게 유일하다. 저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700 하반경에서 확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미국이 급락을 했잖아요. 목요일 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플러스 났어요. 그래서 2740자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 지수가 2711까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가 2700 하반경에서 확보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다가왔어요. 특히 이틀 연속으로 21선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또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틀치를 반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근데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가 크긴 큰가 봅니다. 비트코인도 이 38,000불대로 밀렸어요. 4,600만 원대로. 그 지난주 목금요일날 5천만 원에 근접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더 변화가 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오늘 국내장이 2,700을 다시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물론 외국인들이 요 근래에 이 시장을 바친 외국인들이 있어요. 현물하고 선물. 그들이 지금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계속 빠진다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 흐름을 좀 한번 지켜보는
한 주가 되고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